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제가요 영주를 하고 싶은데 네. 절 같은데 이렇게 네, 네, 네. 관광할 수 있는 곳 가면 많이 네. 팔잖아요. 네. 그런 영주 그냥 아무나 사서 끼면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그것도 사주 번안에 따라서 말 그대로 누구는 나무가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옥이 맞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. 그리고 그 염주라는 이 물건이 결국엔 어르신 무구예요. 어른 무구가 지금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함부로 하면 안 되죠. 그럼 오히려 거기서도 내 기운이 쪼개져 가는 기운도 생기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깨져나가는 기운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에서는 왜 십자가에서는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묵주라 그러나 이렇게 반지 같은 것도 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것들도 나하고 지금 이게 기운이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.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. 그냥 네. 단순한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종교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들, 염주도 결국엔 종교잖아요. 그러다 보니 종교하고 연관된 부분에서는 특히나 항상 확인하고 나하고 뭐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 좀 이렇게 도움받고 가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. 상담을 한번 받고 난 네. 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나무로 된 영주 사고 싶은데요 아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나무보다는 뭐 옥이 더 잘 맞네요 호환석이 더 잘 맞네요 진주가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보세요 아니면 제자들한테 하면 직접 제작해서 거기에 기도해서 원력 얹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안전해요 네. 그런 부분은 몰랐습니다. 네, 많이들 모르세요.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.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 때문에 비방 기운이라는 게 내려져서 뭐 이렇게 꼬이는 것도 있고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잘 풀려가는 것도 있고 일장일단이기는 해요. 근데 장점의 기운보다는 단점의 기운이 조금은 더 많이 활개가 치다 보니 주의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시다라는 거죠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